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굴을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아멘. 신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8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신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활주일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임창보 집사님, 이번에 필경사 건축가 신문의 꿈을 담은 집이라는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최선 집사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번에 바이오특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조용방 권사님, 연주회가 15일 예술의 전당 챔버홀에서, IBK 챔버홀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화요기도회 계속되고요. 오늘 모임, 권사회 모임 일부 예배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청년부와의 야외 활동 있고요. 또 화요일에는 장청회, 장충당 기억공간 관람 및 둘레길 걷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1소회 야외 원례회가 토요일에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마리아 1, 2소회 모임, 그리고 드보라 1소회, 에스더회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위원회 독서 모임 온라인 줌으로 다음 주일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경동 마라톤 모임 17일에 남산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와 헌화 감성금 안내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저희들 1, 2부 예배를 성찬 예식과 함께 드리고 있고요. 2부 때는 세례와 견신 예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꽃장식과 함께 오늘 소천하신 가족을 추모하는 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감사헌금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3040 모임 1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번에 기독교환경교육센터 팀장님이 오셔서 특별히 교육을 진행합니다. 혹시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시더라도 자녀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도 2사분기 세교육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일 진행되겠습니다. 네, 제1의 여의 예론 광고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명림 교수님 모시고 참 뜻깊은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주에 오후 2시 30분부터
박명림 교수 두 번째 시간이 진행됩니다. 지난 강연은 여러분들 여해예론 유튜브 치시면은 보실 수 있으시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질문을 받고 또 함께 토론하는 그런 시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이나 사무실로 말씀하시고 싶고 또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안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음악회 이번 마지막 시간 돌아오는 주간에는 최주영 선생님, 강효정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청년부 봉사활동 다음 주일에 광희동 주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생태환경위원회 제로웨이스트샵 운영 위한 설문조사 오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일에 남신도에 바자회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알려드릴 것은 저희들이 신도교육위원회에서 에큐메니칼 중동학교 그런 공부하는 시간을 강의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국립외교원에 계신 여러분들 모시고선 특별히 중동에 대해서 저희도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사회의 이슬라모포비아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요. 감사헌금 또 선한 이웃 헌금 드립니다. 오늘 꽃드림은 미국에 계신 한태식 집사님 또 이채원 권사님께서 어머니 추모하면서 드렸고 또 오늘 이자희 권사님께서 아름답게 또 꽃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빌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집사님께서 그림을 한 점 헌물해 주셨는데요. 운보 김기창 선생님의 판화 작품입니다. 그래서 순환당하다라고 하는 작품인데 지난 고난주간에 뜻깊게 이 작품을 헌물해 주셔서 저희들이 친교실에 걸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활절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 저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품에 먼저 안긴 교우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가족들을 추모하는 유족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옵소서. 타국에 있는 교우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한몸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부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세종 목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년이라는 시간 중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언제인가? 그것이 교회의 절기라면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부활주일까지 이르는 사순절과 부활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 언제인가 묻는다면 그것은 역시 고난주간과 오늘 부활주일이고 3일만 우리가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족 목요일 저녁부터 오늘 부활주일 저녁까지 이르는 이 3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에게 1년 365일 중에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값진 하루가 언제인가? 그날은 바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주일은 어제 토요일 저녁부터 오늘 부활주일 저녁까지 이르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토요일 저녁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밤을 새면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던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교회나 가톨릭이나 그리고 일부 개신교회에서는 토요일 저녁 기도회를 드리고 또 오늘도 부활주일 저녁 기도회를 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기쁜 예배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셔서도 오늘 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부활주일을 마무리한다면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더 크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이 이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 죽음이 우리 존재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다른 삶이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한 기대와 소망은 더 간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활신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기원전 2, 3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고통당하고 목숨을 잃을 때 이 부활사상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이러한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 사건과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지, 예수는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지 여기에 큰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 살아난 예수는 정말 부활하신 것인지 여기에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5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죽은 예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것을 안다. 하지만 예수의 그 시신은 여기에 있지 않다. 예수는 살아나셔서 이미 부활하셨고 이곳을 떠나셨다.
예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다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살아나셨는지 그 과정과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는 것이 상식인데, 선사는 여기서 부활 사건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데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갈릴리에서 예수를 볼 수 있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자 여인들도 마치 그 천사의 말을 이미 알고 있고 동의하는 것처럼 더 이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엄청난 부활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가는데 여인들이 전하고자 하는 소식은 단 두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는 갈릴리로 가셨다.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는 그 길 위에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는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에서도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살아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언급이 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그러면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역시 갈릴리에 대한 강조만 하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28장의 예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우리의 관심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러 갈릴리로 모이자,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에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두려운 일이었지만 묻고 따지고 캐물을 만큼 특별하고 대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지금 서 있는 예수의 모습처럼 자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구약성경부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은 흔치는 않지만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예수 부활의 목적은 예수께서 가장 먼저 알리고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자,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는 예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공생애 대부분을 보내셨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먹이고 고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역사적으로 민족적인 차별이 심했고 학대와 수탈과 억압이 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갈릴리는 목숨은 붙어있지만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살고는 있지만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의 땅이 역사적으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도 갈릴리로 향하고 제자들에게도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갈릴리에서 함께했던 그 일,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는 그 일을 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 다시 출발해 보는 것, 그것이 부활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에서 예수의 이 부활과 가르침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몇 년 전에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시대가 오기 전에 이 로마의 바티칸에서 부활절 미사를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앞에서 그 광장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신자들과 함께 부활절 미사를, 예배를 함께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미사를 드리면서 느낀 것은 예수의 제자 베드로를 기념하는 그 교회에서 성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그 미사와 그리고 성가대, 이 모든 것이 훌륭하지만 아, 우리 교회 예배와 성가대도 정말 훌륭하구나, 이런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성 베드로 성당의 규모도 놀랐지만 우리 교회 예배 공간도 정말 아름답고 감사한 유산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예배 순서는 몇 개의 언어로 된 이 소책자를 나누어줍니다. 그걸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워낙 넓은 야외 광장이라 사실 예배에 집중하기는 쉽지가 않았고 또 오랫동안 서 있다 보니까 또 힘든 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격스러웠던 것은 이 미사 말미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평화의 인사였습니다. 비록 얼굴도 모르고 언어와 국적과 민족도 다르지만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가 평화 인사를 나눌 때에는 서로 포옹을 하고 볼키스를 하고 악수를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활절 미사가 제 평생에 기억에 남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던져주었던 것은 사실 다른 데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절 미사가 끝나고 교황이 회중들 사이를 다니면서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가지고 있던 이 핸드폰에서 아일랜드, 영국, 미국의 뉴스 사이트에서 긴급 뉴스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뉴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스리랑카에서 일어났던 연쇄 폭탄 테러에 관한 뉴스들이었습니다. 스리랑카 수도에 있는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그리고 호텔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30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크게 다쳤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제 논문을 지도해 주시던 교수 한 분이 이 스리랑카 출신의 가톨릭 사제였기 때문에 제가 있던 그 학교에서도 큰 충격에 휩싸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왜 하필 이 비극적인 참사가 다른 날도 아니고 부활주일 아침에 일어났는가? 그것도 교황이 집전하던 부활절 미사가 끝나자마자 다른 데가 아니라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회에서 이 테러가 일어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는가? 그 후로 오랫동안 다시 한번 저는 이 사건을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전쟁과 폭력이 그치고 질병과 가난이 멈추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배고픈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었고
억압당하던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의 시대나 지금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무엇인가를 완성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종착점이자 목적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치 마술처럼 많은 것을 바꾸게 한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은 예루살렘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부활은 우리가 했던 일을 마무리하는 날이 아니라 다시 갱신하는 날이다. 무엇인가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새 출발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갈릴리, 그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를 만나 그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던 그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반복되는 전쟁과 폭력과 갈등 속에서, 인간 세상의 질병과 배고픔과 억압과 슬픔의 현실 속에서 서로를 고치고 먹이고 위로하는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 생명의 운동을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는 것, 다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럴 때 한 육신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만이 아니라 예수가 죽기까지 헌신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매일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리는 그 부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오늘 저희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출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 땅에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지금 저희에게 다시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이 땅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신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부활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생명의 나라 이루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일으키신 주님의 권능의 팔로 저희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부어 주셔서 저희로 부활의 기쁨을 안고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죽음이 가득한 무덤 같은 이 땅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